뭐야 이거 저거? 분수야 분수. 공개 치는 거. 이런 말도 하잖아요. 우주 외계인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윤입니다. 차현수입니다. 입고 계신 옷이 어떤 옷이죠? 한국 군복이죠. 전투복이죠. 전투복. 지금 아마 예비군에서도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입고 있으면 이게 약간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이 되겠구나. 근데 알고 있는 무기가 있나요? 알고 있는 무기요? 알고 있는 무기. 총? AK-47. 아, AK-47. 아, 게임을 너무 안 했네. 총 말고요? 나이프. 나이프. 나 왜 기억이지? 아, 근데 진짜 없어요? 그거 칼집도 있지 않아요? 아닌가? 아, 나 아닌가? 나 알 것 같아. 영화에서 본 거라고. 대포? 대포. 탱크. 내가 알기로는 뭐 K1 자주포 이런 거. 우리나라 게 되게 유명하다고 하던데. 되게 이게 판자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미사일이 엄청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거. 아, 쏘는 거. 그리고 막 트럭에서 쑥 올라와서. 맞아. 네. 컴퓨터 부속 같은 느낌? 아, 새로 나온 램인가 보다. 뭐 이런 느낌. 1075발. 그냥 날아오는 거를 쏘는 거예요. 약간 방어용인 거네요. 방금 봤는데 뭐 레이저 같은 느낌? 찌익 이런 느낌? 뭔가 불꽃놀이 하는 거. 와저오 따라가네 거의 뭔가 본거 같아요. 아. 붉은 채찍 같은 느낌. 뭔 소리야? 싸짓게도 되겠네. 그냥 주위에서 그냥. 아, 이게 무기만 아니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초당 저렇게 빨리 쏘면 그냥 드는 생각은 대단하다도 있지만 예산 돈이 어마어마하게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저거 사실 지금 잠깐 사이에 한 몇백억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몇천만 원씩 날아가지 않을까요? 저게 미사일을 격추하는 거라 했잖아요. 되게 멀리 안 날아가는 것 같은데 가까이서 빵 터지면 위험하지 않을까. 뭔가 되게 사거리가 그렇게 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사격장 가서 사격을 하면 한 핀만 다 떨어지잖아, 땅에.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있는 거. 다다다다다다. 아, 밑에 막 떨어지잖아. 근데 그거를 다 주워야 돼. 다 찾아야 돼. 없으면. 없으면 이제 밤새. 다 찾아야 돼. 이미 게임이에요? 우와, 실사 같은데. 우와, 너무 잘 맞네. 오, 이거 진짜 실사 같아. 되게 멀리 날아가네. 갑자기 말이. 시뮬레이션 영상 봤는데 그때 좀 어땠어요? 아, 또 게임이라서 다를 수도 있긴 한데 되게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전투기가 되게 요리조리 잘 피하더라고요. 조정을 잘하는 건가? 아, 일단 보니까 초당 무슨 75발을 쏘는지 알겠어. 전투가 너무 빠르니까 저게 맞추기 너무 힘들어서 예측 사격을 미리 막 때려 부으면은 그중에 한 발 한두 발 맞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이렇게 때려 부는 것 같아요. 약간. 우와. 나간 거예요? 나의 소리가 보이지도 않는데. 고장 난 느낌. 전기톱 소리 나는데. 와, 멋있는 것 같아. 바다에 쏘는 거죠? 바다인가? 아 저렇게. 뭐 번개 치는 것 같다. 지금 날아가는 동안에 저 불빛은 아직 안 터진 거고 끝에서부터 드르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탄인데 센서가 있는 걸까요? 목표물 못 맞추면 터지잖아요. 센서. 그게. 센서가 있을 것 같진 않고 시간? 아, 시간으로 돼 있지 않을까요? 저게 시간 내에 목표물에 닿지 않으면 알아서 터지는 걸로 설계가 돼 있지 않을까? 뭐야 이거 저거? 분수야 분수.
분수쇼 같은데요, 약간? 맞아. 좀 현장에서 들으면 소리가 진짜 클 것 같은데. 분수쇼 할 때 그 물수 약간, 약간 뭔가 좀 오줌 싸는 느낌? 동상 같은 것들에서 막 물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 아, 애기 동상, 애기 동상. 오, 소리. 아, 실제로도 있어. 뭔가 찍는 사람 무서웠겠다. 되게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저 아마 현장에 있었으면 진짜 소리가 엄청 컸을 것 같아요. 타격 안 해봤죠. 네. 비비탄 정도? 형이랑 비비탄. 어릴 때. 아, 비비탄. 아. 사격을 할 때도 귀마개를 하고 해요. 바로 옆에서 소리가 탕 하면서 이게 귀가 삐 하는 거.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그냥 자기 개인 소총도. 그 개인 소총조차도 그런데 저건 아마 사격자들은 아마 다 끼고 막 헤드폰 끼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 정도일 줄 몰랐어요. 이게 딱 이렇게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포크레인 뭐 바바바바바 이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뻤다? 뭔가 무기인데 무기가 뭔가 되게 공격적이고 싸나운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뭔가 이걸 봤을 때는 좀 역설적이긴 한데 예쁜 그런 느낌? 화려한 느낌이 있죠. 무기치고 되게 화려하죠. 이런 말도 하잖아요. 우주 외계인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그런 말이 있듯이 미국은 참 무기들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제일 잘한 거는 그거 같아요. 안 맞으면 지상에는 피해가 맞아. 없도록 그 설계한 거는 되게 잘한 거 같아요. 지구의 별명 있잖아. 아, 천조국. 왜 천조국이냐? 국방비에 천조를 쓰시는 거. 아, 그래서 천조국이었어요? 천조? 사실 우리는 아 진짜 이거 실제로 수통 반대 67년 막 이런 걸 수통 진짜 쓰고 막 그랬거든요. 침낭 같은 것도 보면 막 81년 제조 뭐 이런 거 몇 명이 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아껴 쓰는데 미국은 확실히 한 10초만 써도 저건 몇 천만 원 날아가는 건데도 저렇게 연습을 하니까 잘 쓰고 맞아. 하는 거지 않을까. 미국은 이미지 자체가 강력한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무기도 되게 저렇게 다양한 무기가 있는 거. 미국은 천조국. 국방비들 천조를 쓰는 천조국. 아, 천조국. 무기들이 어마무시하네 확실히. 동맹이어서 다행이다. 진짜. 자, 오늘은 미군의 시렘이라는 무기를 한번 같이 시청을 해봤는데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안녕.